드릴게요. 네. 자, 회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래? 강 박사. 그럼 내가 말한 거 가능하겠나? 아, 예. 그래? 유리나. 예. 아버지 뵈러 일본 가자. 예? 일본요? 오. 언제요? 지금. 2시 비행기입니다, 회장님. 국내 각 할아버지 건강 생각하셔야죠. 비행기를 어떻게 타세요? 저 비행기 탑승 가능하십니다. 내 손녀딸을 만난 것부터 병이 완전하게 좋아졌어. 회장님 아주 성격이 긍정적이시네. 차! 제 짐이랑 여권이요. 유리나. 자, 짐은 다 챙겼다. 여기. 감사합니다. 어서 가자. 예. 아유, 할아버지. 예. 아빠가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차라 가서 걸면 되지. 아, 아차. 아빠가 지금 출장 중이시라는. 네? 아유, 예. 괜찮아. 가서 기다리지 뭐. 어? 할아버지 우리 거동도 불편하신데 제가 걱정이네요. 괜찮다. 한번 볼련. 이제. 왜 자꾸 전화야? 오라버니, 저는 지금 할아버지와 함께 일본에 간답니다. 저는 지금 비행기에 올라야 한답니다. 할아버지 맞고 봐. 저기 오라버니세요. 할아버지, 저도 데려가셔야죠. 다음 휴가 때. 너도 다음 주말에 따라 들어와. 가시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너무 설레고 긴장을 해서인지 목이 너무 마르네요. 아래층에 잠깐 가서 마실 것 좀 사올게요. 그래. 그래라. 아, 그럼 올 때 내 커피 한 잔 부탁한다. 예. 야, 이제야 유린이 아버지를 뵙게 됐다. 어떤 분이실지. 유린을 보면 아마 좋은 분이실 거예요. 네. 이제 방법은 딱 하나야. 설공천 씨, 안녕. 아니, 유리야! 아니, 유리야!
괜찮아.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유린이.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도 아주 먹는 건 엄청 잘 먹는다. 할아버지도 많이 놀라셨죠. 저희에서 일본까지 같이 가주시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장 선생님이 집으로 모셨는데 전혀 이상 없대. 어서 먹어. 네. 내가 갑자기 서둘러서 우리 유린이를 다치게 했어. 많이 다치진 않았다니까.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회장님. 난 집에 가서 사돈 노릇 좀 보살펴야겠다. 유린아, 밤에 다시 올게. 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 들어오세요. 그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주유린,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설공찬 씨. 누가 주유린 씨더러. 주유린 정말. 그럼 어쩌라고요? 할아버지한테 들킬 순 없잖아요. 미안해서 그런 거면 봐주는데 아님 진짜 적반하장이다. 주유린 씨가 자꾸 날 미안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신경 쓰이게 만드니까 내가 정말 미치겠잖아. 그렇게 미치긴 미안할 건 없어요. 이거 가짜예요. 많이 다쳤다 그래 일본 안 갈 것 같아서 꾀병 좀 부려봤죠. 보세요, 멀쩡해요. 다른데. 다른데 괜찮은 거야? 그래도 몸 바쳐 일했으니까 수당은 잘 챙겨주세요. 뭐 인간적으로 미안하면 먹을 거나 좀 챙겨주시든가. 어제 먹은 초밥 맛있던데. 이 병원밥은 영 시원찮아요. 놀래서 다친 사람이 많이 먹는 거 안 좋아. 시원찮아도 참고 이거만 먹어. 많이 안 다친 거 같으니까 이만 가볼게. 지금 의사야? 뭐해? 미안해서 그런 거야. 이번에 너무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팔공차인데 설마 너도?